오늘이 2019년 5월 24일이죠. 24. 계속 뜸해서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쉬는 시간 삼아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암호 증표와 암호화폐. 근데 이거는 강의로도 나중에 이미 올려 겁니다. 사실 녹화는 이미 다 해놨습니다. 암호 증표와 암호 화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등등도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뭔가 상표권 등록을 좀 하고 있어요. 등록하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을 하는 거고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그런데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공인인증서를 제가 쓰본 지 오래돼가지고 요거 발급받고 하느라고 시간을 좀 보냈네요. 어쨌거나 요걸 제가 내일쯤 5월 25일 정도에 마감을 하고 마치고 그리고 지금 이 표준은행과 관련해서 강의 녹화를 꽤 많이 해놨습니다. 표준은행 강의 그죠?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죠? GAB 강의 녹화해놓은 거 있는데 요것도 내일쯤 업로드 하겠습니다. 업로드. 그러니까 요걸 마치고 요걸 업로드 할 거예요. 녹화는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암호증표와 암호화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뭘 하려고 하느냐니까 이번 대학 과정이죠. 대학 과정 강의, 대학 코딩 실습, 코딩 실습의 GAB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를 코딩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를 코딩을 하는데 이걸 왜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한 5분만, 한 3분 정도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드릴게요. 첫째는 기존에 우리나라에 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있는데 사람이 근무하는 은행이잖아요. 사람이 근무하는 은행이고 그리고 은행의 영업권이 어떤 국가 단위로 제한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농협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지 필리핀 가서 우리나라 농협을 그 ATM 기계로 돈을 뽑는다거나 하려면 수수료를 엄청 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걸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까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은행 그리고 국가 간의 장벽이 없는 은행 간의 장벽이 없는 은행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걸 코딩하겠다는 것이 이 대학과정 실습이고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킹입니다. 그런데 이걸 코딩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그런 거죠. 필요한 거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어떤 코딩 메커니즘도 필요하고 근데 전통적인 코딩 메커니즘보다는 좀 더 선진적인 보다 어드밴스드 뉴 코딩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패턴이 좀 필요해요. 기존의 어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지고는 좀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걸 하는데 필요한 것이 첫 번째 5-1에서 필요한 것이 새로운 어떤 선진적인 코딩 패턴이 필요한데 마침 좋은 게 나왔어요. 콜백 같은 경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톨백도 아주 좋아요. 네, 또 좋아요. 요 두 가지가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요거 뭐 몇 달, 1년 됐고 얘는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요런 기술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아주 도움이 되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암호화폐 관련한 기술이 좀 필요해요. 블록체인 기술인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상용화가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또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 어드밴스드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 나와줘야 됩니다. 상용화 안 되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존의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스리움 같은 것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한 1000개쯤 새로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이닝에 필요한 전력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오픈넷이라는 거잖아요. 오픈넷이가 바로 그런 것을 대신하도록 구성된 거죠. 거기다 하나쯤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가 필요하냐니까 바로 AI 기술이 필요해요. 머신러닝이죠. 그렇죠? 근데 머신러닝 기술도 이전에 있던 머신러닝보다는 좀 더 좀 간편한 머신러닝 도구들이 나와주면 좋은데 텐스플로우 버전 2 같은 경우
이게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조합을 해서 요 기술과 요 기술과 요 기술, 요 세 개를 조합을 해서 요걸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은행이고 국가 간의 장벽이 없는 은행이죠. 요게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GAB, GAP이라고 하는 거예요. 갭. 그리고 이 갭에다가 우리가 이제 기능을 좀 추가를 할 겁니다. 증권사 기능도 추가할 것이고 그 보험사 기능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토탈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어떤 글로벌 Autonomous Financial System, GAF. 제일 먼저 GAB부터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기능들을 구성해서 Global Autonomous Finance System, Financing System 혹은 GAF, GAF라고 그럴까요? 을 구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부터 강의가 모두 쭉 올라갑니다. 빠른 속도로 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백서 먼저 강의를 할 겁니다. 백서는 은행 백서와 화폐 백서 두 개를 에피소드 한 50개 정도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요게 시간으로 하면 4월 말이죠. 4월 말까지는 요게 끝납니다. 까지 백서 강의 업로드하고 백서에 사실상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화이트 페이퍼. 그런 다음에 실제로 모듈 디자인, 컴포넌트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컴포넌트 디자인 해야 되고 실제 그런 뱅크를 구성하는 은행의 모듈 설계 같은 하면 이것도 시간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5월 15일까지는 끝낼 생각입니다. 5월 15일까지 끝내고 그리고 실제로 동작하는 시연 가능한 은행 예, 시연 가능한 은행 요것을 6월 말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시연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은 바로 상업화 된다는 말은 아닐 거죠. 단지 시연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동작한다. 돈을 어떻게 입금하니까 어떻게 땅땅 넣는다. 이자 이렇게 계산된다. 예금 어떻게 정리한다. 이런 것들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30일까지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전 업데이트를 해나가야 되겠죠. 업데이트 해서 올해 말까지는 이걸 완전한 모듈로 만들어내는 것이 12월 31일까지는 상용 버전 구성하는 게 지금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다 강의 녹화해서 업로드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의 해시 컨텐츠의 교육 컨텐츠가 되는 거죠. 컨텐츠로 활용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교육법인이잖아요. 교육법인의 어떤 자산이 되겠죠. 요 자산 아마 이런 식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데가 국내외적으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코딩 좋은 코딩 코스들 프로그래밍 학습 코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설사 우리가 이 완벽한 은행을 못 만든다 하더라도 만드는 데까지는 올해 말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녹화를 해서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교육법인으로서 출범하는 데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딩이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어떤 코드가 도출됐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IPO 쪽으로 진행돼 나가겠죠. IPO라고 하려면은 IPO는 최소 2년간의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2019년 12월 31일에 코딩이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때 바로 IPO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니까 재무제표가 없잖아요. 영업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없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정한 운영기간을 최소 2년 정도의 운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재무제표를 도출해서 IPO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IPO라고 하면 인터넷 뱅크가 되겠죠. 인터넷 뱅크. 독립적인 인터넷 뱅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어떤 K뱅크 같은 조금 유명무실한 인터넷 뱅크랑 힘을 합쳐서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뱅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내용은 요 개발 과정에 비용이 들 수반되죠. 개발 과정은 비용을 수반합니다. 수반하는데
요 비용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개발 비용 조달은 외부 펀딩을 배제합니다. 외부 펀딩을 배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조달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후원금, 교육 후원금도 되고 그러다가 교육 후원금 외에도 어떤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장외 주식 거래도 있고 주식 청약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청약 같은 공개 시장, 그래서 주식 청약이 되겠죠. 청약권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비용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분간은 팀 주피터 내부에서만, 후원자 그룹에서만, 후원자들을 통해서만 어떤 비용, 1년의 비용을 조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보니까 이것을 2019년 12월 31일 상용 버전까지 나오는데 개발 비용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5천만 원이 들까지가 않아요. 5천만 원이면은 그야말로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끔값이죠. 제가 국가 연구 사업에 꽤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참여할 때 보통 10억, 20억 단위 연구개발, 작은 거, 아주 작은 것도 10억, 20억 단위였는데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한다면은 그 연구개발비가 수천억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천만 원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 정도는 이런 걸로 우리가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당분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강의 업로드를 좀 하고, 그래서 5월 초쯤에서 새로운 후원, 그러니까 코딩이죠. 요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 요것의 코딩 과정을 기존의 어떤 후원 회원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새로운 후원 회원들을 좀 모집해서 요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킹 과정을 실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후원금을 좀 받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필요한, 그러니까 개발에 필요한 1년의 비용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많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한 3분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한 거라는 걸 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 프로젝트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는 일단 개발자 자체가 코딩도 잘해야 되지만 코딩뿐만 아니라 금융공학이라든가 회계학이라든가 세무라든가 경제학 쪽으로도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이 없으면은 이걸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지식과 기술들을 이미 습득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은 지금 이제쯤이면은 이제 수업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공개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깊이 있고 아주 발칙하다 그래야 되나요? 참신한 알고리즘과 논리들을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소개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